모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역주방문, 주방문, 1800년대 중엽, 모소주방,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쌀한대 5불부터 얻을 수 있다.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밑술 빚기, 덧술 1차, 덧술 2차 해서 30잔 정도 얻을 수 있다. 되어 있고요. 모소주, 역주방문, 주방문, 저자미상, 1800년대 중엽, 모소주방,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밑술 빚기, 덧술 빚기 해서 여기는 20복자 만들면 술맛이 덜 독하다.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. 조리기기는 항아리입니다. 또 역주방문, 18세기 연대 중엽,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누룩빚기, 술빚기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조리기기는 광조리 키, 대나무 그릇 항아리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모소주는 역주방문에 하나, 둘, 세 가지 조리법이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30잔을 얻을 수 있다. 또 다른 방법으로는 20복자 만들어 술맛이 덜 독하다. 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식이 동일한 역주 방문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.